얼마 전에 드렸던 녀석이죠. 완전 새까만색의 네, 가시개미 종류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근 1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알이 안 보여요. 아, 올 때부터 알은 없었거든요. 알이 안 보여, 알이. 아, 답답하게. 멋있긴 멋있어요. 쩔죠, 간지가. 우선 꿀물도 좀, 아이고. 꿀물도 좀 다시 주고, 확대를 너무 많이 했나? 꿀물도 좀 다시 주고, 케어를, 나름 케어 같지도 않은 케어겠지만은, 꿀물이랑, 그 다음에, 로츠를 먹을지는 모르겠네요. 안 먹을 것 같긴 한데, 워낙. 김치 어디 있느냐, 없으면 다른 거 쓰지. 꿀물을 꺼내놓겠습니다. 지금 이 녀석이 취하고 있는 자세가 공격 자세예요. 공격 자세. 산을 쏠라고 허리를 굽히는 거거든요. 우선 먹이를 주고 가까이에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좀 넉넉하게 줘야겠어요. 이 녀석들이 워낙 꿀을 좋아한다 그래서. 시험관을 왜 안 들어가니? 좀 들어가야 되는데, 쟤는. 로치는 한 2령 정도 된 거. 한 번 딱 탈피를 한 사이즈죠.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이 녀석을 더 사고 싶어요. 지금 심정은 너무 이뻐요. 개미가 공격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녀석은 너무 밝은 바탕이라서 그런지 유난히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진짜 멋지거든요. 사이즈도 괜찮고 멋있는데. 자, 이 녀석. 이 녀석은 그나마 잘 보이네요. 왜 알을 안 낳을까? 어? 알이 없어, 알이. 아. 이러면 안 되거든요. 알을 낳았어야 되거든요. 근데 더듬이도 유난히 길어 보여요. 그죠?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요? 더듬이도 유난히 길어 보이고, 뒷다리 자체도 엄청 길어요. 그리고 등판에 있는 가시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문제는 둘 다 신여왕이라는데 알을 안 낳아. 아, 큰일입니다. 한 세네 마리 더 사서 세팅을 해보고 싶은 심정이에요. 꿀물도 그렇게 잘 먹던데 알은 왜 안 낳는 거니. 어, 등판 가시 보십시오. 장갑 같지 않습니까? 그 무슨, 와, 진짜 멋있어요, 등갑이. 진짜 멋있어요. 뭐 하니? 알이나 좀 낳지. 아, 진짜 멋있습니다. 얘가 환해져서 좀 당황을 한 것 같아요. 그 습도는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물통 앞쪽에 자리를 잡는 거 보면 습기를 좀 좋아하는 종류 같기도 합니다. 오, 멋있다. 근데 진짜 개미가 다리가 존행 길어. 거미같이 길어. 크기도 존앤커.
꿀물 냄새 맡았나 설마? 아니겠지? 진짜 멋지게 생겼어요. 생긴 거는 제가 봐왔던 개미들 중에 그냥 기가 쓰는 사이즈가 큰 개미일 뿐이라고 하면 얘는 존나 멋있어. 아, 꿀냄새를 맡고 왔나 봅니다. 아, 이런 멋진. 아, 꿀냄새를 맡고 온 거예요. 흰색 판 뒤에 있으니까 그냥 까만 거밖에 안 보이죠. 그냥 까맣게만 보여요. 알은 안 낳고 밥만 먹는 애예요 요즘에. 어쩜 이렇게 알을 안 낳니? 아, 꿀 향기가 나나? 사육장 내에 꿀 향기가 개미들도 향기를 맡을 수 있을까요? 밥을 주자마자 어떻게 이렇게 나와서 먹지? 사육장은 이런 구조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런 세팅하면은 제일 높은 성공률로 워커를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미안, 밥 먹는 거 좀 촬영할게. 멋있어요. 사이즈가, 와, 사이즈도 큽니다. 진짜로 한국의 가시개미보다 한 두 배 정도 느낌? 진짜 커요. 엄청 커요. 우선 두툼해요. 두툼해. 등판 자체가 두툼해요. 어, 로치. 어, 싫어. 이런 거 같아. 쟤네 싫어. 와, 멋있어. 다리가 너무 길어. 그죠? 왠지 점프 겁나 잘할 것 같이 생긴 다리예요. 엄청 큰 개미예요. 진짜 사육장을 이렇게 보면 진짜 커요. 이게 한 5cm는 될 텐데, 못해도. 5cm가 넘으려나? 근데 엄청 커요, 개미가. 몸을 저렇게 깨끗이 씻습니다, 지금. 이 녀석은 잠깐 이렇게만 찍고 나서 다시 또 구석에 짱 박아 놓을 거예요. 지금 알이 전혀 없고 밥만 처먹어요. 아, 나 진짜. 와, 멋있죠? 올 무광 블랙. 크아, 간지. 또 엄청 깔끔 떨죠? 몸 이렇게 닦는 거 보세요. 개미들이 이렇게 깨끗한 동물입니다. 곤충이에요, 곤충. 집으로 가냐 아니면 밥 먹냐? 밥 먹나? 이 종류 자체가 이제 나무의 수액이나 꿀 이런 걸 워낙 좋아한대요. 주식으로 많이 먹는 편이라고 합니다. 다이아케마 한 마리가 탈출했는데 저게 공개미만한 개미인데도 얘한테 비교하면 얘는 골리앗급인데 거의. 와, 진짜 큽니다. 진짜 커요. 이 다이아케마인데. 다이아케마입니다. 다이비스. 사이즈 비교, 작살나죠? 비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얘가 탈출해서 도망 다니고 있는 겁니다, 얘도. 얘도 가시개미예요. 이 녀석도 가시개미입니다. 등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시개미 종류입니다, 이렇게. 같은 가시개미 종류인데도 이렇게 틀려요. 사이즈부터가.
엄청나게 틀려요. 사이즈 차이가, 얘는 거의 곰개미랑 비슷한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곰개미 거의 비슷한 크기, 얘가 오히려 곰개미보다 좀 더 클 수도 있겠다. 근데 거의 비슷한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 녀석은 곰개미랑. 자, 같은 가시개미 쪽에 들어가지만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쟤는 엉덩이가 반짝거리는 게 특징이에요. 이 종류는, 다이비스는. 이 녀석은 올 무광입니다. 올 무광. 아, 진짜 멋있네요. 근데 밥을 먹는데 알을 안 나. 밥을 먹는데 알을 안 나요. 그게 문제예요, 지금. 초기를 더 드려야 되나. 지금 신여왕이 아직 있긴 한 것 같은데, 재고가. 마리당 한, 얼마지? 한 9,000원 정도, 아니구나. 한 마리당 한, 계산 좀 해볼게요. 한 9,000원 하네요, 9,000원 마리당. 신여왕 한 마리 마리당. 예전 같았으면 한 20, 30마리씩 샀을 텐데, 요즘 경기가 경기다 보니까, 아, 요즘에 경기 타서, 예전처럼 훅 질르질 못하겠어요. 진짜 저 녀석에 비하니까 이 녀석은 꼬꼬마네요, 꼬꼬마. 밥 많이 먹고 폭풍 산란을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아, 이제 올려놔야지. 다시 구석에 짱박아 놓으러 가겠습니다.